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항리에 있는 주말 쉼터 놀이터 주말 농장 농막 주택지 할 만한 땅 찬한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2차선 도로인데요.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들어갔는데요. 직진을 하면은 부지하고 현풍이 나옵니다. 자, 좌회전해서 마을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오히려 아 여기서 돌려야 되나? 오씨 왜 헷갈리노? 자, 본 도로를 타고 계속 진행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하면서 큰 건물이 있네요. 우측편은 큰 건물이 있고 좌측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저 땅이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저 수지를 휘감아 돌아서 들어가야 되네요. 자, 돌아가지고 도로 폭은 너무 좋네. 여기에서 우회전.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우회전. 건설 기계 장비 들어온 데는 문제가 잠시 후 목적지가 없어 왼쪽에 보이네요. 있습니다. 우리 땅 주위로 산소가 좀 보이네. 저게 좀 혐오스럽네.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되어있다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지는 약 10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울퉁불퉁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도로 폭은 넓어서 건설기계 장비 들어온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 또 위에는 잘 해놨네. 자, 우리 땅은 이 땅입니다. 평탄화 작업이 잘 되어져 있네요. 가죽나무가 심어져 있네. 오또 여기서 보는 뷰가 끝내주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망 좋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예락적인 지적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지적경계 측량을 하고 석축공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3m 폭 정도 됩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고요. 도로 포장은 합천군에서 포장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건축 관련 또 도로 사용 승낙 관련 합천군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 앞으로 석축공사가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자락도 석축공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는 이쪽으로 지적도상 구거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배관공사는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축공사가 필요하다. 자, 우리 땅은 전면 길이가 약 33m 정도 되고요. 옆면 길이가 약 25m 정도 됩니다. 25m, 33m, 약 58m 석축공사. 그리고 이쪽 바운다리에 또 한 65m, 한 70m 정도 되겠네요. 약 70m 석축공사 할 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지목이 전 임야로 되어져 있습니다. 평수는 258평입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4시, 5시 방향입니다. 뒤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건축물 앉히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건축물을 앉히고 이쪽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항리에 있는 땅입니다. 부지 면적은 258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바닥 약 84평 정도 건축 가능한 지역인데요. 건축 관련 합천군청 허가가에 문의 바랍니다.
지목은 전 임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매 5,9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용도는 주말농장, 농막주택지, 주말 쉼터, 놀이터, 건축 허가가 난다면 기촌주택지, 전원주택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시 방향으로 건축 가능하고요. 3m 포장도를 접해있는데요. 개인 소유의 3m 포장도로인데요. 건설기계장비 진입하는데 문제없고요. 합천군에서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나 필요없나 요건 합천군청에 문의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 하면은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전기통신인이 가능하고 현재 지하수 관정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하고요. 앞자락, 옆자락, 석축공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생활편의시설, 우리 땅에서 굳이 면소재지가 약 22분 정도 걸리겠고요. 현풍 IC가 28분, 남대구 IC 44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합천 읍내가 멀어요. 합천 읍내가 37분, 대가야 읍내가 33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 위치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 가니까 요 마을 뒤편에 하무 축사가 있는데 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뒤편으로 산소가 많습니다. 나는 산소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땅은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마을길을 타고 쭉 들어왔습니다. 요 연못을 지나가지고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요렇게 들어오면은 오늘 땅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나가면은 굳이 현풍으로 나가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합천 읍내 대가야 고령 읍내로 가는 방향이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높은 산이 비슬산입니다. 비슬산이고 요 밑에가 현풍 테크노폴리스 현풍 읍내입니다. 가깝죠. 그래서 우리 땅에서는 차라리 굳이 현풍으로 대구로 그렇게 진출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뷰가 좋다.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큰 건물도 보이고 저거는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그 건물 같고요. 뒤쪽에는 또 축사가 큰 게 있는데 환풍기 소리가 이까지 들립니다. 약간의 소음은 있네요. 그리고 동네 뒷자락으로 산소가 많이 보입니다. 나는 산소가 싫다 하시는 분은 빨리 패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소 보입니다. 자, 우리 땅 뒤편에 또 보강토 공사를 싸서 우리 땅을 사면은 앞자락에나 보강토 축대 공사를 싸면 되겠네요. 자,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 가지고 금액은 저렴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항리입니다. 총 부지 면적이 258평인데요. 이곳의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한 80평 정도 건축 가능하고요. 건축 관련 합천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지목은 전 임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도로 3m 폭 정도 되는데요. 건설 기계 장비 들어오는데 문제 없는데, 요 허가 문제 때문에 요 도로는 지금 개인 도로가, 죄송합니다. 등기 소유는 개인 도로로 되어 있는데, 포장은 합천군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라든지 오는 거는 합천군청에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반대쪽에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하겠습니다.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통신 인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는 마을까지 들어왔는데, 이걸 땡기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여기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당주인 사장님 말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식수는 사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자락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석축공사 필요하다. 올 봄에 포크레인 평탄화 작업을 했는데 진짜 비스듬하게 평탄화 작업을 했네요. 뒤로 바짝 붙여가지고 농막 설치하면 되겠네요. 4시, 5시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농막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동남향입니다. 용도는 마음 좋겠노. 주말 농장, 농막, 주택지, 주말 쉼터, 놀이터, 그리고 또 건축허가가 난다면 전원주택도 한 채 지으면 되겠습니다. 쭉 가볼까? 복분자 나무하고 가죽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주인장이 심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것 같아요. 이 가죽. 자, 제일 끈터머리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하수도 배관공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쪽 라인에 산소가 좀 있습니다. 나는 산소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세요. 우리 땅에서 생활 편의시설 합천까지 가려면 멀고 굳이 면 소재지가 더 가까워요. 굳이 면 소재지 한 22분, 현풍 IC 28분, 남대구 IC 44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합천 읍내는 여기서 37분 정도 소요됩니다. 멀다 그죠? 뒤에는 석축공사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돈 들어갈 거 없을 것 같고, 앞에만 이 부분 있죠? 여기만 이제 석축공사 싸면은 재평수 찾아 먹을 수 있겠죠? 도로 폭이 넓어서 건설 기계 장비 들어온 데는 큰 불편함 없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는 지금 상수도 하고 옆에서 직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기에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저기 지하수 광장이 있기 때문에 저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뒷돈 들어갈 거 감안해서 또 저쪽에 지금 축사가 보이죠. 마을 뒤편에 축사에서 환풍기가 돌아가요. 저 소음하고 그리고 동네 뒤편에 이제 산소가 좀 보이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 가지고 사장님과 금액을 협의 후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항리에 있는 주말 쉼터, 놀이터, 주말 농장, 농막, 주택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다 했고요. 봄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땅, 토지, 농지, 전원주택, 촌집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폭이 넓어가지고 좋다. 뷰도 좋고.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